Times. 네, 머필앱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명인이네요. 대단하죠. 아,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머필앱을 시작을 800만원대로 했잖아요. 예, 800만원대로 야 머필앱 치고 싸다 이랬는데 예. 네, 타크마츠모토의 시그니처 모델을 같이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 아닌 기본 모델들입니다. 예. 오늘은 오글 에스퍼 스탠다드 팩토리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버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울트라 라이트에서 라이트 에이지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울트라 라이트에서 라이트 가고 그 다음에 그냥 헤비 가고 울트라 헤비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렇게 가면서 한 100만원씩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는 1,107만 9천원입니다. 1000에서 1100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비 가죠? 1200. 200. 울트라 헤비 가죠? 1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번에 1300이었던 거죠. 딱 네. 맞네요. 네. 아주 그냥 가격 정책이 네. 아,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로얄 티버스트, 그 다음 시간은 체리 티버스트.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장 폭발. 팩토리 버스트고요. 공장 파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얄 티버스트. 네. 네. 그 다음 시간 체리 티버스트. 뭘 자꾸 다 버스트죠. 다, 네. 파괴. 다 파괴하고 파열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갤러리로 재민이 밴드의 준혁 씨가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아, 네. 이제 그 은총이랑 같이 이제 곧 해외 투어를 떠나기 때문에 아. 은총 씨가 이제 한 2주 거의 한 2, 3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가기 전에 뭔가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아, 아이고, 잠깐 구경을 올라오셨는데 뭐 산소호흡기 이런 거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미 가니까 버즈비에서 그런 거 해외 투어용 산소 마스크 이런 거 팔면 겁나 웃겨. 그러니까요. 아거기 다 있어. 객실에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또 준영 씨도 한번 네. 은총 씨와 함께 재미니 밴드 특집으로 게스트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9 레스폴 스탠다드 팩토리 버스트 977만 4천원 시리얼 넘버 9192163 모델이고요.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아...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고요. 무게는 3.85kg. 그래도 오늘 4kg는 넘는 애들이 잘 없네요. 없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두께는 48에 조감은 52 정도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에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그리고 원피스 마호가니 내게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내기 적용이 되어 있어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헤드머신의 싱글링 튜너고요. 너트 나일론의 42.85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언파티드에요, 언파티드. 네, 언파티드. 네, 언파티드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탑바가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스탑바가 없으면은 뭐 약간 좀 그 어색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뭔가 약간 그 하관이 좀 긴 예,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예,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는데 뭐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번은 그래도 스탑바가 장착이 된 모델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예.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게 톤을 톤을 깎아도 멋있다. 참 소리가 어우 굴러.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야, 좋겠다 진짜. 이걸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타크마츠모토가 진짜 블루지하고 좀 무거웠던 네, 느낌, 네. 더 진한 느낌. 네. 이게 더 라이트. 이게 좀 더 네, 밸런스가 좀 더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거 듀얼리스트 넣어보겠습니다. 좋다. 끝이 좋아. 끝이. 레드로 하고요. 네. 해야죠. 야. 개인은 뭐 이래야죠. 네, 아... 공장을 파괴하는 이런 개인 톤 아주 화려합니다. 마샬 개인도 또 있음 남아 있습니다. 네, 마샬 개인. 어, 좋다. 아, 좋죠. 머필에 뭐 머필이 아니고 깁슨 커스텀 샵을 쓰는 이유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마샬 개인 톤에다가 푹 꼽았을 때 나는 그냥 이 소리, 이 소리를 좋습니다. 위해서 정말 개인 톤의 끝판왕 같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메이킹 해볼게요. 경박스럽게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경박하지 않아요. 잘났다. 어, 잘났어. 네, 시연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 신난다. 아, 신나 신나. 오늘은 이렇게 뭔가 되게 좀 설레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비즈가 망쳐놨네. 시작을 비즈로 했더니 약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아, 좋습니다. 자, 반주까지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여름철 끝자락 해변. 여름철 끝자락 해변. 예. 알겠습니다. 8월 한 31일에서 9월 3일까지 그때. 뭔가 아직까지도 그 햇살의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화사한 햇살도 있고, 네, 너무 덥지도 않고, 네. 좀 청량한 느낌도 있고, 그 정도. 늦여름, 네. 늦여름의 감성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팩토리 버스트라고 했잖아요. 네. 네, 팩토리 버스트. 근데 뭔가 우리가 이제 딱 전형적으로 그 오구 커스텀샵에 바라는 것들이 모두 있는, 네. 딱 그런 느낌이라 저는 올인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청량하고 좋습니다. 좀 사운드 디자인, 네, 좀, 맞아요. 네. 사운드 디자인 밸런스 모든, 네. 것들이 우리가 딱 원하는 밸런스에 접점을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 평균 점수 79점입니다. 골고도라 동점. 네, 지금 계속 79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지난 시간에 마스모토. 네, 마스모토의 기타는 79점. 아, 79점이네요. 79. 79. 지난 시간엔 78, 80으로 79고요. 네. 오늘은 79, 79로 79.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을 더 올리면서 로얄 티버스트. 네, 이번에 라이트 에이지 들어갑니다. 100만 원. 100만 원어치 렐릭을 더 했어요. 야, 렐릭 조금 더 한다고 100만 원씩 받아, 네. 이 사람. 총 렐릭 값이 400인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는, 네, 거잖아요. 기타 세 1cm당 11만 원. 야, 야. 장난 아니네요. 네. 이 평당 가격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센치당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라이트 에이지드 로얄 티버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